안녕하세요. 아이좋아, 눈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안과 원장 최한니입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렌즈가 사실 다양한데 그 렌즈 중에 단초점 렌즈와 이제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눈 안에는 요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데 이 수정체는 이제 두 단계의 그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수정체는 원래 태어날 때는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이렇게 얘가 탄성이 좋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가 멀리 볼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볼 때 얘가 뚱뚱해지면서 가까이 보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데 나이가 이제 40살 전후가 되면 이제 안타깝게도 이 탄성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거 보는 게 조금 불편해지는 노안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으시는 이런 1단계 변화를 거치게 되고요. 2단계 노안은 보통은 이제 한 45세에서 50세 정도가 되면 투명했던 수정체가 이렇게 색깔이 노랗거나 뭐 하얗거나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게 2단계 노화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누구에게나 이제 그 시점 정도에는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식적인로 알고 있는 백내장 수술들은 단초점 렌즈입니다. 단초점 렌즈란 우리가 일반적인 안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경을 앞에 대면 이제 멀리가 잘 보이든 아니면 안경의 도수를 바꾸면 이제 가까이가 잘 보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잘 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했던 백내장 수술을 생각해보면 멀리는 맨눈으로 생활을 하고 가까운 거 볼 때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신문을 보거나 하실 때는 이제 돋보기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옛날에는 이제 수술을 했었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 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광학이 발전을 하고 근거리 시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한 곳만 잘 봤다면 이제는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의 요구도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다초점 렌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다초점 렌즈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대, 30대에 그런 먼 거리도 엄청 잘 보이고 가까이도 엄청 잘 보이고 이렇게는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수정체, 맑고 투명한 수정체만큼 좋은 렌즈는 일단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다초점 렌즈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멀리도 어느 정도 보이고 가까이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거지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그런 굉장히 선명한 멀리도 엄청 잘 보이고 가까이도 엄청 잘 보이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먼 거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조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골프를 너무너무 막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사실 다초점 렌즈보다 단초점 렌즈 멀리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가 잘 보이는 단초점 렌즈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다. 그래서 책을 봤는데 약간 퍼져 있는 뭔가가 이게 하루 종일 잘 보여야 되고 멀리 약간 조금 흐릿한 게 되게 불만스럽고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본인이 아세요. 본인이 아셔서 그 이제 진료 받으실 때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꼼꼼한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본인은 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초점 렌즈보다 이제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는 게 상당한 이득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뭐 다초점 렌즈든 단초점 렌즈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렌즈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무조건 비싸고 나중에는 나온 렌즈라고 해서 더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렌즈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처럼 뭐 가까이도 어느 정도 보이고 멀리도 꽤 보이는 이런 렌즈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수술 전에 이제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수술 받으면 좋은가? 이미 그 이제 안과 의사들끼리는 언제가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언제냐? 안경을 바꾸고 안경을 막 도수를 높이고 낮추고 해도 보이는 게 불편할 때 일대 수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만족도가 좋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중반에서 50살 이 사이에는 누구나 이제 아주 초기 백내장은 있는데 본인이 백내장이라는 얘기 들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경을 바꿨는데도 계속 뭔가 불편하고 뭔가 퍼져 보이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 수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